영조가 죽은 사도세자를 세자의 신분으로 복위시키자 해경궁 홍씨와 정조도 다시 궁궐로 돌아온다.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였지만 해경궁은 아들 정조의 왕위 계승을 위해 영조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이때 해경궁이 내린 결단. 아들 정조를 영조의 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아니,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시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보낸다? 참. 결단이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조와 해경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이제 3개월 뒤에 이 선원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요. 그때 이 장면이 이 실록과 이제 한중록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바로 이때가 좀 첫 만남이잖아요. 남편이 죽은 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망구도 없이 우리 모자를 보존해 주신 것은 다 왕의 은혜 덕분입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조도 일단은 그때 영조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경계가 좀 풀리면서 해경궁이 이때 기록도 나요. 손을 잡으면서 내가 나도 너보기를, 며느리 너보기를 참 힘들게 생각했는데 너가 이렇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정말 그 아름답다라면서 그 정말 냉정했던 영조도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영조도 이제 해경궁 씨한테 진짜 너 세손을 떠나보내도 되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또 이 해경궁 씨가 뭐래 또 뭐라고 장난이 아니야. 비록 세손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위를 모시고 배우는 것은 더 큰일입니다. 이 말 들은 영조 야 너 됐다 너 진짜 너 됐다 라고 해가지고 너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다 라고 해가지고 이 해경 홍 씨가 머무는 그 거처에 가효당이라는 이 현판 효성스러운 며느리라는 이 현판을 내려줍니다. 지금 창경궁에 있는 경춘전 남쪽에. 이야. 저는 이 부분에서 해경궁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인도 불안하잖아요. 남편이 죽었는지. 그런데 그 이때 영조는 경희궁에 주로 살고 있고 해경궁은 이제 창경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처소가 다르니까. 그런데 아들을 그 할아버지한테 보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세자가 죽게 된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자 간의 소통이 안 된 거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조 가까이에서 정조가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외롭고 무섭지만 아들을 보내는 거죠. 영조가 경희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조는 세손 시절을 경희궁에서 보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경희궁이라는 궁궐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만나면서 소통하고 정말 스킨십도 하고 이래. 지금 이제 사도세자 죽고 3년상을 지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한 2년 좀 지나서 영조가 정조를 사도세자의 형인 효장세자 양자로 입적을 시켜. 이게 이제 갑신 처분이라고, 갑신년에 있었던 처분이라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세자가 복권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영조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아들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정조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조가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신하들은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해경궁 홍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예 법적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생부, 낳아준 아버지. 네. 그다음에 해경궁 씨는 생모, 낳아준 어머니. 그렇지만 효장세자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 숙모가 되는 거예요. 숙부 숙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돼도 대왕 대비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경궁 씨예요. 대비가 아니라. 그런데 네. 뭐 해경궁 씨도 그렇지만 그 아들 정조도 황당한 거죠.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래. 그 상복을 보면 바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3년상을 또 안 하니까. 당연하죠. 중간에 상복을 벗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정조도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뭐 무슨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정말 곡기를 끊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펑펑 울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또 해경궁 씨 또 어떻겠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쇠가 녹을 듯 돌이 터질 듯 하였다. 즉시 죽고 싶었으나 세손의 서러워하시는 모습이 차마 눈앞을 떠나지 못했다. 내가 없으면 세손의 몸이 더욱 외롭고 위태하니
그저 세 손을 보유하는 것에 힘써야 했다. 이거 정말 왕실의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힘드네. 신데렐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속마음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영조한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마의 처분이 이러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나와. 아, 근데 대단하네요.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는.